첫 번째로는 장교로 복무했던 이제 2년 반 정도였고, 근무 환경 같은 거 내가 좀더 돈을 더 많이 벌어보고 싶다, 명예욕도 좋지만 그런 거에 대해 좀 욕심이 있어서 나왔다면은, 두 번째로는 SPC라는 회사 계열사에서 또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꼭 다니고 싶었던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조직 생활 해보니까 현실이더라고요. 일도 쉽지 않고 식품업계 중에서는 연봉이 그래도 높은 편이었어요. 4천만 원이 뭐 적다면 좋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막상 받으니까 욕심도 더 생기고 생각 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세 번째로는 하림 계열사에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여기 있다가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저도 저대로 계속 이제 가라앉고, 한편으로는 나 영업하면서 많은 사장님들 만나봤는데 나도 좀내일 하고 싶다, 나가서 내가 지금 퇴근하고 하는 이 부업들을 좀 사업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회사 연봉은 한 5천 정도 되셨던 건가요? 네, 계약 연봉으로 한 4천 후반이었는데 뭐 성과급이나 복지 합치면 한 6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퇴사하고 나서 아 이거 진짜 춥다였어요. 춥다. 또 1월이었거든요. 많이 춥죠. 저희 데프리카인 대구에서 살다가 5년 만에 올라왔는데 통장도 이제 차가워지고, 특히나 또 서울에 친구들이 많이 사는데 야 서울 오면 연락해라 했는데 도저히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나도 나와서 떳떳하지도 않고 또 연락하자니 또 작아지더라고요. 저도 퇴사한 다음에 첫 당시에는 여행 가고 막 어디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제가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나는 어쨌든 대기업이라는 명함이 있었는데 그 명함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단지 30살 먹은 백수에 불과 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다 연락을 좀 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제가 자주 연락하고 또 친구처럼 지냈던 거래처분들도 당연히 뭐일 연락 아니면 사실 좀 하기 힘들잖아요. 당연히 거래처들도 연락이 없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저도 연락 못하고 이 친구들도 제가 어려워할 게 보이나 봐요. 연락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게 마음속에 좀 있으면서 좋게 말하면 열정, 나쁘게 말하면은 뭐 도끼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눈을 감고 밤을 샜던 게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뭐 표현하기가 그렇긴 한데, 쥐고 있는 걸 내려놓고 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내가 잘해야 될 건데 라는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퇴사할 때 집에서 수동화 하면 1년 해보고 뭐안 되면 집에 와도 되고 뭐너 하고 싶은 것도 해라 하는데, 1년 뒤에 그렇게 돌아갈 제 모습 생각하니까 열이 받치는 거예요. 또 장남인데 이렇게 돌아가면은 무슨 면으로 또 집에 돌아가나. 한편으로는 또 서른 초반에 뭔가 실패한 경험 있으면은 크리티컬 하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무조건 결과 만들어야 된다, 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가장 불안했던 건 이거였어요. 회사 밖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성과는 안 나오니까 나 망했다, 이런 생각이 미친 듯이 들면서 잠도 안 오고. 근데 저는 그때 친구도 만나보고 술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해도 그건 회피에 불과했으니까. 이때 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불안감도 에너지다.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는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100번 공감하는 게, 불안한 만큼 이거를 피하는 사람이 있고 불안한 만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불안한 만큼 더 열심히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죠. 부업할 때도 퇴근하면 밤 8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했던 것처럼 지금은 온전히 집중해서 아침 8시, 9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월화수목금토 일요일까지 주 7일을 한 3, 4달 한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일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함이 딱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 내가 지금 이 패턴, 루틴에 익숙해졌구나. 이 불안함도 쓸데없는 감정이에요.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일을 더 타이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하면은 또 머릿속에 그런 잡념, 잡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던 일을 계속 패턴을 바꿔가지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네, 그렇게 좀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회사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고 제발 좀 잘해라. 똑같은 일을 해도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4개월 동안 부업을 했던 거는 어찌 보면 저는 제 방식을 찾아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에서 서울을 가도 걸어가는 사람 있고 비행기 타는 사람 있듯이, 항상 유튜브에 검색해보면은 이걸로 1,000만 원 벌었어요, 2,000만 원 벌었어요, 막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니까 나는 왜 못할까? 이런 생각 들다가, 그럼 저 사람들은 부산에서 서울을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들 한번 노하우를 싹 한번 배워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퇴사한 다음에 여기 올인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여기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먹고 사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는 더 이상 뭐 돌아볼 것도 없고, 네, 돌아갈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배우는 거 아니면은 당장 내가 할 일은 없다 생각하고 좀 열심히 배워봤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돈 1,000만 원 값을 했나요? 감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들었던 수강생 동기분들이 다 합치면 100명은 넘을 건데, 그중에 돈값을 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제 생각엔 한 2명 정도, 저 포함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제 일에 적용을 해보면서 한 3달, 4달, 5달 매출이 안 나오는 구간 동안에도 좀 열심히 뛰어들었었는데 결과가 나왔고,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98명 있죠. 그분들은 제가 같은 카톡방에 있어 와서 알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강의 기간이 끝나버리면은 사실상 다 이제 지치거나 놓으시면서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강의비를 지출한 만큼 도움이 따라기보다 그 강의비를 추출하고 열심히 따라준 나였기 때문에 좀 저는 효과를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신 거잖아요. 거기에 한 군데만 올인을 하셨던 건가요? 구매대행 하나만 올인한 건 또 아니에요. 제가 성격상 뭔가 하나씩 집중하면 나머지도 서브를 또 항상 끌고 가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강의 들을 때 항상 강의가 어땠는지 후기들을 제 블로그에 기록하기도 했었고 일기를 기록하는 식으로 한 3, 4, 5월까지 쭉 하다 보니까 기대하지 않던 반응이 막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심이 좀 생기고 상위 노출이라든지 좀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네이버에 구매대행 검색하면은 웬만한 포스팅은 제가 다 상위에 노출 될 만큼 성과를 낸 것 같아요.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구매 대행에 대한 일만 쭉 쓰고 있었는데 댓글에 보니까 본인도 본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이버로 좀 PR하고 싶다 이런 의뢰가 좀 왔었어요. 블로그 노하우나 뭐 대행을 해달라는 그런 문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노출시키는 것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이렇게 좀 맛깔나게 블로그를 운영하냐 운영하는 자체에 좀 노하우를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종종 생겼어요.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위 노출에 대한 거나 혹은 본인을 좀 브랜딩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수요가 이제 댓글로 생겨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광고 대행을 좀 준비해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고 계신 거네요 지금. 처음에 이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블로그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연이 닿으면은 기회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저도 인터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기회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좀 환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은 엄청 자유롭고 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뭔가 좀 눈치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저런 환상들이 있었는데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불안하고 생각보다 더 초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머릿속에서 항상 그 다음 주 평일을 좀 준비하는 이런 사이클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힘들긴 한 것 같아요. 네. 압도적으로 지금 하는 일이 좀 높습니다. 전 지금은 영업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외에도 또 불편한 분들도 많이 볼 기회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좀 만나고 싶은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한없이 나태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꾸리고 있는 이런 시간적인 루틴 내에서 이 업무를 한다는 거 그게 좀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성과가 오롯이 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 이런 세 가지 생각했을 때 전 지금은 네 제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퇴사한 지 이제 1년 한 1개월? 2개월 정도가 됐는데 제가 느끼는 건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는 건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많이 불안해요. 안정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뭐 잘하고 뭔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내가 삐끗하는 순간 내가 순식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감정도 너무나도 많이 드는데 뒤엎을 정도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만들어가는 이 만족감이 너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휘황찬란하게 AI 프로필 꾸미고 또 프로필 네이밍도 하고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데 막상 또 퇴사하고 현실을 마주해 보니까 내가 팔 물건 또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게 언제라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좀 대차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차 불가능한 뭔가의 차별점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좀 기록했었고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되면서 저라는 사람이 좀 퍼스널 브랜딩 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차별성을 갖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차별성은 쏟아지는 상품, 쏟아지는 브랜드들 중에서 내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제가 퇴사하고 퍼스널 브랜딩 해나가는 과정을 남기는 거고 그거를 똑같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스토리가 쌓이면은 대체 불가함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위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 같아요. 크게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생길 수 있는 기회들. 제가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에 가까워질수록 저를 더 찾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무한도전에서도 그 유재석 님이 무도 멤버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도 해라. 가만히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내가 스토리를 남기고 기록한다는 게 어찌 보면 그 말처럼 뭔가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통해가지고 내 기회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내 가치 입증을 더 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또 평가받을 수 있지 않나. 그때 본인을 알리는 퍼스널 브랜딩이 뭔가 이제 빛을 발한다라는 생각해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많이 덕을 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퇴사하고도 두 번째 퇴사하고도 세 번째 퇴사하고도 느낀 건 제가 나가고 나니까 항상 그 자리가 바로바로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한데 한편으로는 참 뭔가 시원섭섭한 그런 느낌. 이 직무에서 이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갈아 넣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잘 굴러가네. 네, 좀 그런 네. 느낌인 것처럼 한편으로는 아 이게 대체 불가능한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회사 생활할 때 그게 금전적인 욕구가 된다면은 뭐 부업을 열심히 하시든 본인이 직무에서 되게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면은 그 전문가가 되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들 중 하나가 또 본인을 기록해서 본인을 포트폴리오화 시키는 게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깨달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지 않았던 거, 손을 놨던 거 가장 조금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안에서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트보님이 블로그에 내 노하우랑 내 경험이랑 이런 걸 기록해 갔던 것처럼 단순하게 기록을 방향성 있게 하다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조금은 남더라고요. 아무래도 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어찌 보면은 기댈 곳 없이 그냥 나오면은 일단 지금 열정으로 뭔가 되겠지 하고 나왔었는데 정말 세상은 차갑습니다. 추워요. 네. 추워. 진짜 어디 시베리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절대로 감정적인 일이 있거나 혹은 뭔가 일에 권태기가 왔다 해가지고 퇴사를 하신다면 저는 정말 뜯어 말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 급여가 주는 안정감이 있을 때 해보고 싶은 모든 걸 다 도전해 보시고 나서 비로소 그때 아 나 이런 걸 좀 집중해 보면 좋겠다 확신이 드신다면은 그때 전 퇴사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